간단하게 회원님하고 좌회전 우회전 코너링 연습, 핸들 돌리는 거, 그리고 페달 받는 거 연습하고 싶지만 시간대가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주행을 조금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도 혹시 여기 주차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밖에 빈자리 있으면 밖에 주차해도 상관없죠?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혼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브레이크 잡아드릴게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해제해 주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야 되죠? 계기판 보시면 브레이크, 예, 내려주셔야지 주차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당기면서 눌러주세요. 당기면서 잠시만요. 그렇죠. 바로 차가 나갑니다. 회원님이 앞으로 타시게 될 차량이 아반떼인지는 모르겠는데 차폭감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제가 회원님 아까 시연을 한번 해드렸는데 K5 이 차보다 큰 차도 여기 들락날락하죠. 예, 그래서 회원님이 조금 가감하게 하시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벽면에 끌킨 자국이 굉장히 많죠? 네. 좋습니다. 거리가 차폭감이 없죠? 네. 예,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제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시고요. 그대로 나가면 이쪽 기둥하고 붙어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원님. 핸들은 왼쪽으로 한 바퀴 감아가지고 바퀴 11자 만듭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만 떼면서 천천히 나가볼게요. 그대로 차를 쭉 빼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나갑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더 나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핸들을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고 나갑니다. 좋습니다.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은 여기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회원님 집 앞에서 연습해봐야 되겠죠? 네.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간다는 거죠? 네. 가서 주차 연습도 한번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원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기본적인 거 제가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좁은 골목에서 진출입하실 때는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차칸에 회원님이 나가실 때도 어깨가 옆차 세워져 있는 차량 끄트머리와 일치하면 핸들을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천천히 떼시고요. 좋습니다. 예, 브레이크 다 떼보세요. 좋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어디로 가야 되죠? 좋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런 도로를 보고 이면 도로라고 부릅니다, 회원님. 네. 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취업하면은 왔다 갔다 하거나. 대전 내에서 취업을 하실 건가요? 그거는 우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내리막에선 브레이크 페달 회원님이 사용해서 속력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예, 선택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내비가 조금 GPS 송수신이 느린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핸들 감아서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모 표시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방의 횡단보도. 좋습니다. 가속페달 이제 밟으시고요. 이 상태로 회원님 분산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가보세요. 이 상태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원님. 운전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좌우 볼록 거울 보시고 저 반사경 속에 오는 차 있는지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고. 좋습니다. 가속페달 또 퉁퉁 브레이크. 좋습니다.
퉁퉁 살짝 맞는다는 의미예요. 브레이크 좋습니다. 무엇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핸들 어디로 감나요? 끝까지 다 감아야 되겠죠? 네. 핸들을 회원님이 차량 속도만큼 빨리 못 감아요. 그러면 네.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 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택시 신경 쓰지 마세요. 핸들은 9시 15분 잡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모서리 마르모 모서리 회원님 오른발 끝을 맞춰 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회원님 계속 직진할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할 건가요? 아, 직진. 예, 직진하도록 할게요. 황색 전멸등 어떤 의미인가요? 주의하라는. 예, 주의해서 서행하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거울 한번 봐주세요.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폭이 비슷하죠? 네. 네, 이튿날 3일자 3일 차 되면 이제 이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폭을 보면서 간격 맞추는 거예요. 가속 페달 밟아주시고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황색 폭선 중앙선 의미는 절대 침범 금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르모 오른발 끝을 맞춰달라고 했죠? 가속 페달 조금만 더 밟아보세요. 좋습니다. 방지턱 올라타기 전에 브레이크 올라탈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고요. 가짜네요. 좋습니다. 또다시 가속 페달 밟아주시고요. 골목에서 50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언니. 좋습니다. 끝까지 가셔서 우회전. 끝까지 가셔서 우회전 해가지고 유턴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앞에 오토바이들이 있었죠? 좋습니다.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면서 맨 가장자리 차선으로 갈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차 오는지 보시고요. 저 차가 우회전하죠? 그럼 우린 나가면 되겠죠? 예, 그대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핸들 끝까지 다 감으시고요. 크게 돌죠, 회원님? 네. 그러면 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좌회전 하실 건지 유턴 하실 건지 정하셔야 되겠죠? 왼쪽 깜빡이 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끝까지 가세요, 회원님. 보행 신호 시 유턴하라 돼 있죠? 깜빡이 놓고 끝까지 더 붙으세요. 신호 받겠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혹시 유턴 연습하는 거 핸들 복원용 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안 봤어요. 아, 예, 좋습니다. 대전 사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네, 저는 대전 산 지는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 대전시 길은 조금 아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근데 옆에 많이 탔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회원님이 길을 잘 모른다 그러면 회원님이 그 길을 모르는 만큼 조금 헤매실 수 있어요. 길을 잘 알면 회원님이 아 이때는 몇 차선으로 갈아타야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님이 늘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다 보니 조금 길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GPS 연결됐네요. 저쪽으로 나가서 둔산동 가도 되는데 굉장히 좁으니까 우리는 큰 길로 일단 갈게요. 둔산동 수목어 갔다가 또 가보고 싶은 장소 있나요? 막상 떠오르는 지금 좋습니다. 떠오르는. 여기 홍도육교 부시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놔주시고요. 회원님 보행신호 들어오면 가속 페달을 10에서 15 정도로 부드럽게 밟습니다. 출발해 보세요. 네, 쭉 밟아 보세요. 계속 밟습니다. 가속 페달 밟아야 차가 앞으로 가죠. 쭉 밟습니다. 핸들 손만 떼세요. 좋습니다. 영상을 못 보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쭉 가십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언니. 좌회전 우회전 차선 맞추기 신호등 보는 것부터 배우고 수목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목원 이동해서 둔산동에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 배우시겠습니까? 거기서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여기서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밭대로 타고 예, 한밭 육교죠? 대교 한밭대교 타고 둔산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또 저기 중리 내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실 겁니다. 이제 신호 들어왔습니다. 1차로는 1차선으로 2차로는 2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가속페달 밟고 올라갑니다. 형님 쭉 밟으세요.
왼쪽에 달리는 차량들 잘 보시고 유도선이 따로 없습니다. 우린 2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차로로 차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랜저가 자기 차로 안 찾아 들어가죠. 네, 깜빡이 끄시고 직진. 좋습니다. 네, 앞에 탑차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요.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가속 페달만 또 밟았다 뗐다 하시는 거예요.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전방에 주정차 2번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계속 밟고 갑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브레이크 밟죠? 그럼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속 페달만 밟대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왼쪽 깜빡이만 넣어주시고요. 전방 주시하세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가속 페달 밟으세요. 네, 왼쪽 골 보시고 차가 저 멀리 있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깜빡이는 신속하게 꺼주시고요. 가속 페달 더 밟습니다. 좋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유성 정부 대전 정차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꾸 우측 차선 밟고 다니고 있죠, 형님. 예,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1, 2차로 모두 다 좌회전됩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페달 밟을 때 오른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시트 간격이 가까우면 페달 밟을 때마다 종아리가 아파요. 가속 페달 이제 천천히 밟아보세요. 밟아보세요. 쭉 앞차 쫓아가야 되겠죠, 형님? 더 밟아야 되겠죠? 네, 우린 좌회전할 거죠. 쭉 밟으세요. 있죠? 네, 쭉 밟으세요. 가속 페달 밟으세요. 뒷좌석 문 안 닫혔습니다.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형님. 더 밟으세요. 뭐 하세요? 가속 페달 더 세게 밟으세요. 뭐 하세요, 형님? 뭐 하세요? 신호 잘렸죠? 예, 우리 차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차가 우리 유도선 몰고 달렸죠?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저 차 왜 자꾸 차 문을 저렇게 열어놓고 달리지? 예. 문짝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아, 저거 가깝죠?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습니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좋습니다. 조금 회원님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조바심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핸들도 휙휙 페달도 급하게 밟다 보면 차량이 승차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회원님. 네.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 들을 테니까 페달 밟는 거, 핸들 조작하는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핸들 조작하는 거 몇 가지 있죠? 롱크로스 한손. 예, 그렇죠. 롱크로스는 보통 천천히 핸들을 조향하기 때문에 몇 바퀴 감았는지 회원님이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데, 크로스 핸들은 빨리 감기 때문에 몇 바퀴를 조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차할 때는 보통 롱크로스를 사용하고, 유턴이나 우회전 핸들을 빠르게 조향해야 될 때는 크로스 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속 페달이 세죠? 네. 제가 제 목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운전하세요. 약 1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예, 한밭대교까지 차가 좀 많이 막힐 거예요. 오 정도 농산물 도미 시장 이렇게 복잡합니다.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앞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지금 불이 3개 들어오고, 브레이크에서 밟으면 미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앞차와 안전거리 지켜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주세요. 향후 차를 어떤 차종으로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처음에는 이런 차보다는 모닝이나 소형차. 네, 클락신 눌리는 게 맞아요. 사고 났나봐요, 형님. 네, 우리가 먼저 갑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브레이크 떼시고 가속 페달. 이 차가 잘못하고 있어요. 어후, 브레이크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열든지 삼각대를 설치하든지 신호를 해줘야 되겠죠? 네. 예. 뭐 때문에 고장 났는지도 모르죠.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 회원님이
이 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선순위는 우리죠. 우리가 우리 차로로 먼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뒤에 있는 차량들도 계속 정체가 되죠. 끼어들지 말라고 클락시 돌려서. 안 그러면 빗을 쏘든지. 예, 차는 말 못하죠. 그래서 빛과 소리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무작정 머리부터 뒤미는 친구들 사고 나겠죠. 그래서 수신호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수신호가 차량은 빛 전달하거나 소리 전달하는 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근데 초보가 클락션 눌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짜님이 제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예민하게 클락션 눌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우리와 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 장모님 모시고 통영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요. 클락션이 고장났습니다. 클락션. 예. 핸들을 끝까지 너무 많이 조향하게 되면 클락 스프링이라는 게 망가지는데 에어백 안 터지고 클락션 소리 안 나와요.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데 저는 끼워줄 마음 없는데 클락션이 소리가 안 나니까 그 차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고 날 뻔했어요. 얼른 클락션 고쳤습니다. 통영 정비소에서. 그래서 짜님들에게 제가 클락션 눌리는 연습도 많이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초보 운전자가 이 클락션 눌리 타이밍을 못 찾아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면 우리가 움찔하면 저 차는 나오는 거예요. 오해 줄 수 있죠. 앞차 멀어지면 가속 페달 천천히 자꾸 웅웅 밟게 되죠, 형님. 네. 우리 홈플러스나 수목원 가서 이 페달 밟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속은 50으로 밟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한번 봐주시고요. 1.2km에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그렇죠. 회원님의 시야는 50m 또는 100m 앞을 내다보시고 달리시는 거예요. 저 멀리 녹색 신호죠. 네, 황색 불이 들어온 거는 좌회전 신호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네, 직진 신호 계속 들어와 있죠. 네, 혹시 여유가 있으면 신호기 옆에 파란색 표지판 보이나요? 네, 직자 후 직진. 그럼 황색 불 들어올 때는 멈출 필요 없이 직진 신호는 남아있다라는 의미.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빨간 불이죠? 그러면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자기 차선 막히니까 이렇게 바로 타죠. 좋습니다. 혹시 전공은 그러면 무슨 전공인가요? 기계공학. 기계공학. 좋습니다. 희망하는 회사가 대전에 좀 많이 있나요? 대전에 저기 대덕단지도 테크노밸리 쪽에? 네. 예. 스탄지 그때 있다고 가속페달 또 밟아주시고요. 계속 직진합니다. 예. 예.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요. 카니발 안 끼워주려고 밟아 들어와요. 좋습니다. 가속페달 떼고 카니발 뒤로 들어갈게요. 보시고 들어갑니다. 또다시 전방 주시 거울 보시고요. 가속페달 밟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가속페달 더 밟습니다. 그렇죠. 전방주시 또다시 카니발 따라가는 거예요. 거울 보시고요.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고요. 좋습니다. 실선 차로 변경 금지구역입니다. 앞차 쫓아가야 되겠죠. 우측 깜빡이 넣고요. 우회전해야 되겠죠. 가속페달 밟고 우회전. 좋습니다. 가속페달 쭉 더 세게 밟으세요. 차로 없어집니다. 깜빡이 끄시고 왼쪽 깜빡이 넣어주세요. 가속페달 더 세게 밟고 1차로 들어갑니다. 세게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깜빡이 끄시고. 좋습니다. 우리 1, 2, 3차로까지 붙어야지 한밭수목원 가는 차로 좌회전할 수 있어요. 택시가 우리 추월할 것 같습니다, 형님. 핸들 너무 휙휙휙 조용하면 예. 제가 오줌 쌀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형님.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회원님이 제가 다른 사람하고 수업하는 거 들어서 알겠지만 실선이죠. 네. 교차로 직전 차로 변경 금지 구역입니다. 네. 혹시나 소나타가 여기서 차로 바꾸려다가 우리 차가 일부러 갔다 박았다. 죄송합니다만 보험 사기를 떠나서 과실이 100대 0 나올 수 있어요. 근데 9대 1 나올 수도 있겠죠. 주행 중이니까. 근데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 구역이에요. 운전자 간의 도로교통법을 위해서 약속이죠. 어디가 또 실선 꺼져 있죠, 형님? 여기 바로 앞에 직진하세요, 형님. 터널. 아, 터널. 다리 위. 그리고 대전에 많은 지하차도. 네. 우리는 수목원 가기로 했죠. 지금 차로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지금 차로가 좌회전 차로로 바뀝니다.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반면 네. 좌회전 가속페달 더 밟으세요. 내비 보시고 300m 앞에서 좌회전하라 그러죠. 1, 2, 3차로 모두 다 좌회전인데 우린 수목은 갈 거니까 3차로에서 좌회전해서 3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직진 금지돼 있죠? 네. 예. 끝까지 붙어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끝까지 붙어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끝까지 붙어보세요. 다시 이제 브레이크 살짝 밟았다가 뗐다가 좋습니다. 앞차와 붙어보는 거예요. 떼시고요. 좋습니다. 1, 2, 3차로입니다 형님. 1차로는 1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차로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회원님이 회원님 집 오정동에서 나올 때 옆차가 우리 차로로 바로 붙었죠. 네. 자기 우회전 할 거라고 클락션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차 때문에 우리가 옆차로로 갈 수가 없어요. 3차로가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차 때문에 우리가 또 브레이크 밟으면 뒤차 정체되죠. 예, 자기 차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신호 바뀌었죠. 깜빡이 놓고 갑니다. 가속페달 지그시 밟습니다. 밟으세요. 쭉 이제 밟고 갑니다. 3차로로. 예, 3차로 유도선 있죠? 우리 유도선입니다, 형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좋습니다. 우리 거 요렇게 자기 차로 맞죠? 가속페달 쭉 밟고 앞차 따라갑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요. 없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 거울, 우측 거울 보고 좋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이제 190m에서 우회전해서 주차장 들어가라 그러죠. 1시간 주차비 무료입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이제 들어갈 준비합니다 형님. 속력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천천히 좋습니다. 1차로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두 개의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좋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안내를 종료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좌회전 하시면 돼요. 네. 3시간 무료였네요.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좌회전. 끝까지 가세요. 가속페달 쭉 밟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저 차. 저 차도 그린카인가요? 그렇죠. 우리도 그린카. 브레이크 주차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공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주차할 건가요? 후면 주차. 그러면 핸들은 반대로 주차칸의 반대 방향. 주차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주차칸 방향의 거울 보고 주차를 해야 되겠죠, 형님?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고. 무엇이 보여서 여기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원님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막히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보세요. 누가 이렇게 주차 많이 하죠? 수입차들이. 네. 근데 여기서 또 핸들 이래 꼬으면 또 꼬이죠, 형님? 그냥 후진할게요, 형님. 핸들. 예, 요렇게 바퀴 11자 후진해보세요. 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파킹. 공식 한번 열어보세요, 형님. 1분 동안. 그리고 설명을 제가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다시 공식 한번 보세요, 형님. 형님, 공식조차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긴장하네. 예, 좋습니다. 지금 공식 바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봤나요? 네,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놔 주시면 됩니다, 형님. 잘 보세요. 가장 쉽고 빠르게 공식대로 하면 누구나 한 번에 주차합니다, 형님. 어깨에서 맞췄죠? 네. 우리 차 1m 뛰었죠? 네. 그리고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진. 이제 회원님이 여기서 안 꼬이려면 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차칸 방향의 거울을. 회원님이 등받이에 등가머리 기댄 채로 거울 설정했죠? 네네. 그러면 회원님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우리 차 회원님 어깨선 맞췄던 모서리 여기 화면 봐주세요. 모서리 보이나요? 큰 거울 속에 안 보여요.
큰 걸 속에 안 보이나요? 이 모서리. 그럼 옆차 앞범버 4분의 1 보이나요? 검은 차. SUV 검은 차. 앞범버가 한 4분의 1 정도 보이나요? 그것도 안 보이나요? 네. 그럼 조금 더 나가볼게. 지금은 보이나요? 네, 보여요. 예. 부진겨 넣고 요렇게 한 30% 보인다.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그대로 후진하는데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좌우 살피면서 후진하는 거예요, 회원님. 요렇게. 이제 우측 거울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거울에는 이 모서리 보이죠? 우측 거울에도 이 모서리, 이 모서리 보인다. 제 보조 거울에 보인다. 보이죠? 어, 거울 내리지 말고 제 보조 거울 속에 보이죠? 안 보여요. 제 보조 거울 안 보이나요? 보조 거울이 잘 안 보여요. 어, 제 시각에 카메라 앵글에 맞춰놔서, 예, 이 모서리가 이쪽 보조 거울 속에 보입니다, 언니. 네. 그 말은 옆차와 안 부딪힌다는 의미죠. 그러면 브레이크 떼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부딪히니까. 들어가시다가 평행이다. 핸들은 또다시 한 바퀴 반 풀어서 후진하는데 옆차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 사이드 미러랑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옆차 사이드 미러가 다 와갈 때쯤 스토퍼가 있겠죠, 회원님? 네. 예, 쿵 하는 거예요. 요렇게 파킹 주차 완성. 근데 회원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휴대폰 한번 줘보세요, 회원님. 회원님 차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고 회원님 빈자리에 주차를 할 거예요. 사과 위치에 회원님 타고 있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옆차, 네, 주차칸 첫 번째 선하고 회원님 사과 위치 어깨랑 일치했습니다.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했는데 끝까지 감았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까 회원님이 실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주차칸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편 거울 보고 회원님이 어깨 맞췄던 모서리가 보이거나 아니면 세워져 있는 이 검은 차 모서리 4분의 1 정도, 30% 정도 우리 차 거울 속에 보인다. 후진겨 놓고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또 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평행이다.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다시 쭉 후진하는데 사과 위치가 사이드 미러다. 그럼 사이드 미러 위치 맞을 때쯤 되면 스토퍼에 물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순한 거 요것만 배울 게 아니고 많이 나갔습니다, 형님. 많이 나갔어요. 이 차가 많이 보이겠죠. 네. 예. 그러면 이 차와 가깝게 들어갑니다. 적게 나갔습니다. 이 차가 거울 속에 전혀 안 보여요. 반대편 차랑 가깝게 들어가겠죠. 어떻게 수정하는지 배울 거예요. 지금. 그럼 회원님 들어오다가 어깨선 안 맞추고 핸들 싹 감았다가 들어가면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면 혼자서도 이제 마트, 백화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요것도 제가 공식 보내드린 거 봤나요? 네, 이건 안 봤어요. 좋습니다, 회원님.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1시간 지났죠? 예. 수목원에서 나가서 좌회전 우회전 코너링 연습할 건데 혹시 현이 영상 무슨 영상 보셨나요? 그 유튜브 초보 운전 팁. 예. 거기 있는 거 싹 다 봤나요? 몇 개만 봤나요? 못 봤고 절반 정도. 절반. 유턴 연습 영상도 보셔야 좋아요, 현이. 그래야 바로 유턴 연습도 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을 한번 해서 좌회전 우회전 할 건데 혹시 우회전 신호등 보는 거 제가 블로그로 보내드린 그 신호책에 보셨나요? 네, 예, 보셨죠. 그럼 지금 이제 나가서 좌회전 우회전 배우고 분산 홈플러스로 들어가서 카메라도 시킬 겸 회원님이 유턴 연습 영상 볼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나가서 직진해서 시청 법원으로 갈 겁니다.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좋습니다. 항상 주차칸에서 나갈 때 회원님 어깨가 옆차 앞범버 끝과 일치하면 핸들 감습니다. 끝까지 감아야 되겠죠, 언니. 그렇죠. 적당히 감으면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부딪히는 거예요. 저기서도 그린카 갖고 연습하나 봐요. 예. 저분이 대바리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헤매지 않을 텐데. 예. 가서 명함 하나 주고 올까요? 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분 팔자일 것 같아요. 직진하다가 우리 들어왔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대바리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대전 운전연수 검색했나요? 네, 대전 운전연수 검색해서 여러 가지 막 업체들이 나오지 않던가요? 네, 업체들은 많이 나왔는데 예. 보니까 조금 믿음이 가던가요? 네네. 예, 신뢰도 가죠. 예, 얼굴을 오픈하니까 좋습니다. 우회전 깜빡이 미리 넣어야 되겠죠, 언니. 핸들을 끝까지 다 감으시고요. 그렇죠. 주차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3시간 무료라고 했죠. 좋습니다. 천천히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우회전.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삼각형 꽃가콘 보이는 저 건물이 홈플러스입니다. 우린 우회전 할 거죠? 네. 예, 그대로 나가세요. 나가시면서 이제 직진하는 차량만 피해서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갈 겁니다. 더 나갑니다. 차 안 오네요.
바로 가보세요. 차 안 오네요. 가속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그렇죠 핸들 끝까지 감고 쭉 갑니다. 네, 좋습니다. 직진 가속페달 더 밟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타지 않고 지하차도 위로 올라갑니다, 형님. 그럼 직진. 네, 계속 직진합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예,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금지,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보이죠? 네. 예.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나서 이런 거를 회원님이 조금 아시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죠, 학원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운전면허증만 취득하게끔 해놨지 도로교통 법규에 대해서 왼쪽 깜빡이 놓고 예, 1, 2, 3차로 모두 다 좌회전입니다. 아무 때나 서 계셔도 돼요. 1, 2, 3차로 좋습니다. 안 알려줘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수 받으려고 알아보면 운전 학원 빼고는 다 불법이에요. 경찰청에서 허락한 거, 운전 학원만. 그러면 회원님이 검색했을 때 알아봤던 땡땡 드라이브, 땡땡 드라이브 스쿨, 무슨 땡땡땡 뭐 이런 업체들 있죠. 다 불법입니다. 보상을 못 받아요. 좌회전하도록 할게요. 가서 그냥 쭉 살살 받기로 했죠, 형님. 네, 좋습니다. 제목은 제가 지키도록. 유도선은 없어요. 우리가 좌회전할 때 우회전하는 차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린 3차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형님. 차로가 새겼으니까, 그죠? 이 친구 뭐하나요, 은색차?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좌회전하는데 자기 유턴하겠다고 가속페달 더 밟고요. 쭉 갑니다. 가속페달 더 밟고요, 형님. 더 밟아주세요. 그렇죠, 왼쪽 깜빡이 넣고 우리 시청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깜빡이 너무 늦었어요. 깜빡이 끄시고 이마트 지나기 전에 좌회전해야 시청 갑니다, 형님. 안 그러면 타이몰드 지나가겠죠? 타이몰드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혹시 실례지만 여자친구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예, 좋습니다. 대전시 아줌마들의 로망 타이몰드 갤러리아.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올라가는 골뱅이 장난 아닙니다, 형님. 체험해보고 싶다. 시청 가서 우리 좌회전 우회전 유턴 배우고 올라 와서 해볼게요. 좋습니다. 직진. 앞차 멀어지면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습니다. 좋습니다. 하차. 뒤차 성격 급하네요. 신호 바뀐 지 1초도 안 지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이 차 뒤로 들어갈 겁니다, 형님. 보시고 좋습니다. 가속페달 천천히 뗐다 밟았다 또 더 밟으세요. 예, 가속페달 계속 더 밟아주세요. 같이 좌회전 해볼게요, 형님. 여기서 이제 차로 변경해야 됩니다. 또다시 가속페달 밟고요. 좋습니다. 한 블럭 더 갑니다. 그렇죠. 1, 2차로로 우리 좌회전할 거예요. 좋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깜빡이 또 켜서 우린 좌회전하겠다고 신호 전달해 볼게요. 좋습니다. 운전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나라에서는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죠.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배우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운전학원에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아무나 타라. 그래서 실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대전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좀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쭉 가세요. 앞차 따라 흰차 따라갑니다. 흰색 앞한테 따라. 유도선 없어요. 크게 돕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 유도선 붙으면 안 되겠죠? 우리 차로가 여기죠, 형님. 그렇죠. 앞에 소나타가 잘못하고 있죠. 3차로 또 한번 쳐다보시고 탑차가 주정차. 우린 직진합니다. 쭉 가세요, 형님. 직진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린 지하차로 타고 갑니다. 쭉 갑니다. 예,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에요. 터널 지하차도 좋습니다. 대전은 이런 지하차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탄력받아 올라가기 위해 가속페달 더 밟습니다. 쭉 밟으세요. 표지판 보시고 우합류 도로 우측에서 이제 차들이 나올 거예요. 합류할 거예요. 앞에 소나타 잘못했어요. 좋습니다. 저런 친구들 나중에 회원님 신고하세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해서 3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벌점 40점 되면
면허정지 40일이에요. 우측 깜빡이 놓고 좋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요. 없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깜빡이 계속 켜놓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끝까지 가세요 형님. 네, 갑니다. 앞차 따라 신호등 보는 거 배우셨다 했죠? 네. 예, 적신호에 적신호면 가는 거예요. 머리 위에 적신호, 보행자 신호 적신호면 우리 우회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차로 붙어 들어갑니다. 앞차 따라 취색차 따라 천천히 핸들 감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왼쪽 깜빡이 바로 바꿔주시고요. 이 차 때문에 보시고 보시고 형님 보시고 펠리쉐이드 보시고 가속페달 밟고. 네,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그러죠. 깜빡이 끄시고. 저 불법 주전차 피하려다가 우리가 다른 차 박으면 사고 나면 누구 손해일까요? 네, 우리 손해입니다. 봐야 될 건 너무 많죠. 설명드릴게요. 와이퍼 작동법은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리면 수동 한번 조작하는 거고요. 한 칸 내리면 오토, 네, 아니면 인터미턴트를 해서 간헐적으로 회원님이 속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면서 천천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 신호는 직좌죠? 네. 네, 직진할 거예요. 좋습니다. 가속페달 천천히 밟으시고요.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직진 X가 안 돼 있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속페달 밟으세요. 네,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요. 차로 하나 변경하세요. 지금 들어갑니다. 가속페달 계속 밟으세요 형님. 깜빡이 끄시고요. 쭉 직진합니다. 우리가 우선입니다. 직진하세요. 우리가 우선입니다. 신호 또 바뀌죠 형님. 직진합니다. 예, 우회전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바로 우회전 할 거예요. 속력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직진해 보도록 하세요. 가짜 방지 턱이네요. 좋습니다. 직진. 앞차가 헤매고 있어요. 검은 차가. 예, 추월해서 1차로 들어갑니다. 주정차 하려나 봐요.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차도에서는. 아, 차도에서. 차가 우선이죠. 클락션 눌려주는 거예요. 보행자가. 갑자기 정체 구간에서 차와 차 사이에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긴 횡단보도죠. 네. 우리가 주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항상 보행자들이 잘 못 할 때가 있어요. 택시가 왜 저러고 있죠? 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좌회전 깜빡이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좌회전 연습하는 거예요 형님. 왼쪽 거울 보시고요. 오른쪽도 거울 봐주세요. 차선 물고 있죠? 아, 네. 예,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주변에서 자꾸 우리한테 클락션 눌립니다. 왜? 우리가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긴 켰지만 우리가 차로 변경하는 줄 알고 뒷차는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좌회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우회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둔산 홈플러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에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할인가로 해가지고 보험비랑 해서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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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그린카 소카 빌릴 때 보험을 최저로 낮춰가지고 하더라고요. 최저로. 예, 대발이랑 하면 사고 안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예. 왜냐면 눈이 네 개잖아요. 그죠? 네. 귀도 네 개니까 사고 날 확률이 혼자 운전할 때보다 더 덜 나겠죠, 형님. 예. 제가 옆에서 보조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횡단보도 전후 5m 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근데 형님도 택시 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저씨들 보고 신호등에서 내려달라 그러죠. 네. 예. 그럼 뒤에 정체가 쫙 되겠죠.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례 해가지고 보시면 평생 복선 해놨죠. 인도선 절대 차 세우지 말라고. 어디 그렇죠. 4대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횡단보도 또 버스 정류장 또 아. 어린이 보호구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소방용수. 아. 예. 하지 말라는데도 껌사로 담배사로 사람들 많이 주차하죠. 예, 갑니다. 좌회전 1차로로 들어갑니다 형님. 예, 천천히 핸들 반에 반바퀴만 감습니다. 반에 반바퀴. 그렇죠. 너무 많이 감으면 이 차랑 부딪히겠죠. 직진 끝까지 가세요. 예, 이제 좋습니다. 또다시 좌회전. 둔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둔산 오면 바둑판식으로 돼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 배우기는 굉장히 좋아요.
예, 우리는 저기 샤크존이라고 보이나요? 네. 저기 앞에서 난 중에 탐방원 플러스인데 유턴 연습할 겁니다, 형님. 저기 보시면 소방용수대 있죠? 빨간 벽돌. 네. 연석이 주정차 금지. 근데도 사람들 주차하죠. 볼일 보러 갈 때.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언제 또 운전대 잡을 겁니까, 형님? 다음날 또 아는 형이 예.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아는 형님에게 대바리를 한번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식대로 가르쳐주면 형님이 배웠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요. 아, 네. 예. 왜냐면 친정아버지나 남편이 와이프에게 운전을 못 가르쳐주는 이유는 꺾으라 꺾으라 어떤 시점에서 꺾으라는지를 안 알려주고 감을 익히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안 배우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빌리기로 했나 이 차로? 아직 예약은 안 했는데. 예, 좋습니다. 저 골목 위험합니다, 형님. 나올 때 원래 이 차 세워져 있던 그 골목. 아, 네. 갈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가 빌리기 전에 탔던 사람은 그냥 전진주차 해놨죠? 네. 편하게 자기 되려고. 우리도 전진주차하면 되긴 되겠지만은 어떻게 차 뺍니까?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힘들죠, 형님. 네. 예.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있다고 마름모 표시가 있죠? 네. 좋습니다. 택시가 우리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형님. 항상 택시는 언제 어디로 쏜살같이 끼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 형님 경우의 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을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운전은 정말 잘못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손님 태우려고 1차로 있다가 3, 4차로로 휙 핸들 꺾는 사람도 있죠. 네. 그거 피하려고 사고 많이 나요, 초보 운전자들이. 그거 피하려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문철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택시끼리 부딪혀가지고 네, 서로 손님 태우고 손님 내리려다가 거기 문의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댓글로 택시가 택시했네 하면서 막 사이다다 사이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 근데 형님이 이제 운전자가 되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택시. 다음 버스. 그 또 더 레전드가 있죠.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이제 겨울이죠. 네. 제가 차에 벗어놓고 왔지만은 롱패딩 입고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 밤에 안 보입니다, 형님. 검은색 롱패딩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도로변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킥보드가 근데 도로에서 달릴 수 킥보드는 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형님. 달릴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면 막히니까 차도로 다니죠. 예. 오토바이는 자전거나 차도 맨 끝차선 가장자리 끝으로 붙어서 달리라고 돼 있는데 괜히 같이 달리다가 사고 나면 우리가 보험 처리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예, 해보도록 할게요.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요. 깡 항상 깜빡이는 30m 전부터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린 좌회전합니다. 오, 올라가서 조절해 볼게요. 난 이제 홈플러스에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형님. 유도선 따라 1차로로 들어갑니다. 속력이 뭔가 빠른데요? 네. 핸들은 제가 반에 반바퀴만 감으면 된다 그랬죠? 예, 속력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형님. 네, 승차감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나고 계신 여자친구가 있다. 예, 굉장히 짜증낼 수 있습니다, 형님.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하지만, 대전에서는 그러려니 해요. 제 직업이 이렇고 직장이 여기 대전이니까 예 운전을 함부로 하는 운전자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본가가 부산입니다, 형님. 말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산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막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더 앞에부터 보세요. 유턴 표지판 밑에 보행 및 직좌시라 돼 있죠? 네. 예. 이렇게 우회전하는 친구 잘 보세요. 소렌토. 왜? 우리가 만약 유턴한다 이 친구 때문에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님. 우리가 나중에 저 자리에서 우회전할 때 똑같아요. 직진 좋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가서 이제 좌회전 해볼게요. 직진합니다. 네, 좌회전 크게 돌지 않고 붙어서 도는 거예요, 형님. 요렇게 핸들은 반에 반바퀴만 가속페달도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홈플러스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10분 쉬면서 형님이 페달 밟는 거 연습하고
나가지고 우리 유턴 연습, 우회전 연습할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깜빡이 넣어주시고 앞차는 직진하려나 봐요. 여기서 좌회전 맞나요, 근데? 예. 위에 보시면 동시 신호. 예. 여기 말고 다음 블록에서 한전. 아, 여기서 좌회전할게요. 그럼 아까 또 똑같은 거기 그 도로로 가는 거예요, 언니. 보행자 건너쪽 저기 기둥이 박혀 있는 기둥을 보고 볼라드라고 부릅니다, 언니. 좌회전하실게요. 항상 안전하게 볼라드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앞차 멀어지면 또 다시 가속 페달 갑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 우리가 우선이에요. 우회전은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속도가 빠르니까 보세요, 언니. 네. 핸들을 많이 감아야 되죠. 네네. 1차로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죠. 여기서 또 다시 좌회전. 이번엔 법원 앞을 지나가 봅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 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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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이. 아, 어디? 저기 서해안 쪽. 서해안 쪽. 대전 살기 좋나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오, 대중교통. 회원님 지하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해요. 네, 좋습니다. 좌회전할게요. 차로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앞차 쫓아갑니다, 형님. 그렇죠, 반의 반바퀴 또는 또다시 반바퀴. 그렇죠, 풀어주시고 직진. 가짜 방지턱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끼어들 것 같지 않아요? 주차할 것 같죠? 네. 예, 지나갑니다. 튀어나오려면 클락션에 손이 가셔야 돼요. 단속 구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셔서 좌회전 하실 거예요. 끝까지. 여기는 법원 들어간 입구입니다. 깜빡이 넣지 않습니다. 직진.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먼저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기 정지선에서 우리가 멈추고 싶은데 왜? 계속 우회전하는 차들이 여기 줄 서다 보면 우린 또 못 가요, 형님. 네. 예, 신호 바뀌었죠? 브레이크 떼시고 갑니다. 앞에 푸조가 끼어들 것 같아요, 그쵸? 예, 좋습니다. 머리부터 집어넣고 깜빡이 넣죠? 갑니다. 좌회전. 얼른 가세요, 주황색. 얼른 가세요. 얼른 밟고 들어가세요. 너무 회원님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아까와 다르게 신호가 빨리 끊기죠. 네. 예. 그러면 경찰이 튀어나와가지고 요 오세요 오세요 꼬리 물기로 잡습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실컷 기분 좋게 연소했는데 다음날 그린카에서 연락 옵니다. 거지서 낙발하고. 그러면 회원님 저한테 또 카톡 보낼 겁니까? 강사님 요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좌회전 깜빡이 넣고 홈플러스 들어갑니다. 예, 좌회전 조금 더 밟으세요. 이번엔 크게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우측 깜빡이 놓고 앞에 검은 차 보이죠? 네. 검은 차 따라가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 들어가세요. 가속 페달 쭉 밟으세요, 형님.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쭉 밟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4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산 쓰고 가는 보행자 잘 보시고요. 브레이크. 좋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단지 안에서는 시속 10km가 적당해요. 지상주차장 올라가면 4층이에요 4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10분 쉬면서 페달 밟는 거 연습해 볼게요, 회원님. 예,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핸들 더 감아야 되겠죠? 팔 꺾이면 회원님 핸들 더 감아야 되겠죠? 가속 페달 밟으세요. 그렇죠, 적당히 감으면 부딪혀요, 회원님. 네.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밟고 올라갑니다. 저는 괜찮지만 아는 형님이 회원님에게 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욕은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주 아는 형과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까요? 네, 많이 친합니다. 예, 가까울수록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회원님. 올라가십시오. 그 친한 형님은 브레이크 안 들고 오죠? 네. 예, 위험합니다, 회원님. 말로써 회원님에게 주문을 해야 되나? 핸들 풀어주시고. 그렇죠, 가속 페달 밟고 올라갑니다. 밀리죠. 네. 좋습니다. 그래, 탄력 받아 올라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우리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해볼게요. 좋습니다. 반사경 보시고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바로 우회전 할 거예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또 떼시고. 좋습니다. 차가 왜 이쪽으로 튀었는지.
브레이크 떼시고요. 핸들 감으세요. 죽은 줄. 예, 우회전. 뭐 하고 있지, 이 차가? 예, 여기는 나가는 길인데. 왜 우리한테 클락션 눌렸죠?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닐까? 예. 저 차가 여기로 들어올라 해서 우리가 신호 전달해 줬잖아요. 예. 들어오지 말라고. 비상등을 켜야지. 좋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형님. 끝까지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어떤 애기 엄마 한 분하고 연수하고 있는데 타이멀드 안 가보셨죠? 타이멀드 주차장이요? 예. 주차장은 안 가봤어요. 거기 내려오면 일방입니다, 형님.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우리는 내리만 속력 붙어서 내려가는데 할아버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근데 밑에 안내원이 화장실 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올라온 거예요. 네.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서 핸들 꺾을게요. 16번 기둥에 흰색 차 보이죠? 네. 흰색 차 지나가기 전에 주차 한번 해보세요, 형님. 브레이크. 좋습니다. 주차 한번 해볼게요. 항상 형님 주차할 땐 비상등 켜서 우리가 주차한다 하고 좌우 살피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차나 보행자 있는지 주차해 볼게요. 혼자 해보세요. 항상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아, 돌리는 것도요? 그렇죠. 핸들 돌리기 전에 기어부터 바꾸고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좋습니다. 좌우 살펴셔야 되겠죠? 우측은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형님. 브레이크. 지금 이쪽 차선이 전혀 안 보여요, 주차칸이. 예. 그러면 여기 주차칸 옆에 있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예. 여긴 점점 벌어지죠? 네. 예. 이쪽 칸과 가까우면 드라이브 넣고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나가보세요. 천천히. 양쪽 거울 속에 주차칸이 보일 때까지 브레이크. 왼쪽 보이나요? 네. 오른쪽도 보이나요? 좀 더 나가세요. 좀 더 나가세요. 좀 더 나가세요. 핸들 풀지 말고. 보이죠? 후진 기어 넣고 핸들은 바퀴 11자 됐습니다. 그대로 후진. 천천히 후진. 천천히 브레이크 뗐다 밟았다 합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좌우 살피시고 천천히 옆차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 사이드 미러 맞추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파킹.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형님. 페달 밟는 연습 영상 한번 봐주시고 핸들 복원력 영상 봐주셔도 좋습니다. 어렵네요. 예, 어렵죠, 형님. 쉽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유튜브 제 채널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형님? 예, 뉴턴 연습 영상 하나 봐주실 게 있어요.